오늘은요, 정선에 촬영 왔다가 배가 하도 고파서 짜장면 집에 와가지고 거금 1,000원을 더 주고 짜장면보다 더 비싼 8,000원짜리 잡채밥을 시켰어요. 카메라 장치 고정. 잡채밥. 와. 먹읍시다. 아, 맛있겠다. 야, 소스 이거 좀 봐. 소스. 이건 진짜 멋있네요. 잘 먹게요. 아유. 정선? 이걸 보고 뭐라 하죠? 무슨 집? 중국집? 오늘은 비싼 거. 천원도 주고요. 비싼 거. 아우. 아이고. 완전히 봄날이지. 완전히 봄이야. 벚꽃 표정 뭐 있어? 벚꽃은 만발이 되나? 그니까. 여름, 여름 때도 눈이 오는 경우도 있어. 그 전에 그죠? 망경, 그게 어디야? 망향, 망향대라는 게 유명하다. 근데 그 진해 벚꽃놀이 하면 아닌데. 눈이 오네. 뜨기만 현상이. 우주에도 미쳐야 하는 거 같고. 왜 막 인터뷰하고 그래서 기자더라고, 우리 어른들하고. 유튜브하고 자리 쪄가지고 뭐 안 됐을 텐데. 아니 전심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걸 보면 먹고 쏴. 근데 안 되시는데.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살이 찐다.
야간 영상을 지루해 놨어. 그때 많이 올라가서 재밌더라고. 예. 왠지 짝퉁이 생긴다고 짝퉁. 숫자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재밌어요. 여기 만약에 뛰어가 안 올라가서 봐. 죽을 게지. 딱 올라갔지. 근데 저렇게 하는데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지. 그 조명 그 하나도 이렇게 비춰가지고. 이거는 건강에 처형 가다가 용산에 있는 라면 집이에요. 그래서 잡채밥 먹고 있습니다.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아팠었는데 하도 와가지고 고독 놀라게 하니까 좀 준비 고독 놀라게 하니까.